뭐라고요? 아니 지금 뭐라고 했어? 제가 기설아 씨를 좋아합니다. 강 실장님,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손자분이 우리 사라를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? 물론 아직까진 저 혼자만 좋아합니다. 아직 설아 씨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. 강 실장님 그만하세요. 어른들 앞에 정말 왜 이러세요?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돼요? 재벌 회장님 손자분이 우리 해설임을 왜 좋아하는데요? 아니 뭐가 아쉬워서요? 총각 제정신 맞아요? 정말이에요? 이분이 정말 강인그룹 손자예요? 기설아 너 그게 사실이야? 정말 사귀는 거 맞아? 사귀긴 누가 사귄다 그래. 그런 거 아니야. 나오세요. 좀 나오시라고요. 강인욱 씨,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? 내가 그렇게 쉽냐고요? 어떻게 집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 건데요? 나 기설아 씨 쉽게 본 적 없습니다. 집까지 찾아온 건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뿐이고요. 말 그대로 부모님 허락도 받고 싶었고요. 왜 이렇게 일방적인 건데요? 난 아직 아무 생각도 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앞서가면 난 그냥 과분하게 생각하고 장단이나 맞추라는 건가요? 지금부터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해줘요. 그럼 되잖아요. 아니요. 지금 대답할게요. 저 강인욱 씨 받아들 수 없어요. 내가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까? 당장 내 마음을 받아달라고 했냐고요. 기설아 씨야말로 너무 앞서가시네요. 지금 제 상황 뻔히 아시는 분이 그래요? 해설 아빠 실종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 강인욱 씨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. 인욱 씨 따뜻하고 좋은 분인 거 알아요. 하지만 아직 내 마음속에는 인욱 씨뿐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들어올 자리가 없네요. 죄송합니다. 오늘 얘기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너 출근한답시고 나가서 뭔 꼬리를 그렇게 요란하게 친 거야? 왜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? 어머니 내 앞에선 죽은 지섭이 평생 못 잊고 열렵이 세울 것처럼 온갖 내숭 다 떨더니 뒷구녕으로 호박실까? 오해세요. 저 그 사람한테 아무 생각도 없어요. 내 경험으로 아는데 남자들 절대 그냥 오해 안 한다. 네가 살랑살랑 뭔가 던지니까 덥석 문 거 아니야? 너 안 된다. 그 사람이랑 절대 안 돼.